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영상으로 풀어서 올려드린 그런 스타일들도 많고, 아니면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답변하는 내용으로 영상을 올려드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데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코멘트로만 답글을 달았었거든요. 근데 이 코멘트로 단 내용은 모두가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굳이 모두가 알 필요가 없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거는 같이 한 번쯤 공유를 해도 괜찮지 않나? 그런 내용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그 코멘트 내용들을 몇개 이렇게 모아서 공유를 해보는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저런 질문을 하냐?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참 수준 떨어지네? 그런 식으로 그 질문을 주신 분의 뭐 인격을 이렇게 낮게 본다든지 아니면 뭐 비난을 한다든지 뭐 힐난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모두가 각자 흔히 말하는 경력이라는 것도 다를 수도 있고 환경도 다를 수도 있고 각자 쌓아 올린 지식도 다를 수도 있고요. 원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뭐 비난한다든지 힐난한다든지 남을 깎아내리는 행동이 어찌되었든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어찌되었든 가족 공유를 조금 더 재밌게 즐겨보고 그걸로 말미암아 어찌되었든 뭔가 내 심적인 만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모두가 잘 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내용이면 스킵하시면 되고, 내가 모르는 내용이면 그냥 라디오 듣듯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조금 적은 돈으로 연습용으로 추천해 줄 만한 가죽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무슨 생각이냐면, 뭐, 부자재라든지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는 데서 파는 짜투리 가죽, 소분된 가죽보다는 가죽만 전문적으로 파는 그런 곳에서 작게 파는 가죽들이 종종 있습니다. 차라리 소분된 가죽을 산다고 하면 그런 가죽만 전문적으로 파는 데서 파는 짜투리 가죽을 사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소프트한 가죽보다는 조금 힘이 있는 가죽을 쓰시는 게 이런저런 소품을 만드시기에 조금 더 쉽습니다. 왜냐면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그 형태를 잡아주기 위해서 보강을 댄다든지 그 보강을 가려주기 위해서 안감을 대는데 그러면 손이 많이 가거든요. 안쪽에 토건을 처리만 해서 정리하는 그런 심플한 가죽 이제 스타일을 만들려고 하면 가죽에 조금 힘이 있는 게 처음 시작하시기에는 훨씬 좋습니다. 비니모와 세라필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비니모의 제일 큰 특징은 그거죠. 비니모 MBT가 가운데 본딩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을 자르더라도 이 여러 개가 이렇게 엉켜져 있는 그 실의 끝이 잘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라필이나 뭐그 외에 다른 대부분의 실들 같은 경우는 끝을 자르면 이 여러 개 이렇게 꼬여 있는 그 실이 조금 풀리는 현상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독할 가는 영상에서 물어보셨던 건데, 참고로 구독할 가는 영상은 제가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밑에 댓글로 조금 더 상세하게 답변을 달아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조금 더 참고해 보시면 되고, 칼을 이렇게 할 때, 기본적으로 회칼이나 이제 외날 칼이라고 불리우는 것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당기면서 힘을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두칼,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가죽칼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칼을 할때 이렇게 당길 때 숫돌이나 사포에 갈 때는 당기면서 갈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카드칸 시접할 때 두께 그리고 잘 접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내용이 있어요. 저희 카드칸이 있으면 뭐 폴리에스터 천이나 그런 것들을 해놓고 나서 위에 상단만큼을 가죽을 얇게 해서 덮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안쪽 가죽을 한 0.6에서 0.7 정도 쓰는 것 같아요. 0.7을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한 0.6, 뭐 정말 얇을 때는 0.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가죽 자체가 충분히 부드러운 가죽이면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내추럴 생지라든지 아니면 뭐 뷰테로로 비롯되는 조금 단단한 베지터블 가죽 같은 경우는 그 두께를 하더라도 접었을 때그 특유의 힘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가죽이면 카드칸을 한 0.6에서 0.7 해서 접어도 충분히 괜찮은데 조금 힘이 있는 가죽 같은 경우는 차라리 한 0.8에서 0.9 정도 두께를 가지고 시접하지 않고 그냥 잘라서 카드칸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Do you prefer Macy or MBT? 여기서 Macy를 물어보셨던 이유는 뭐냐면 린넨사를 아마 물어보신 내용일 거예요. 메이지라고 하는 브랜드가 원래 링가블레가 리넨사로 대표되는 브랜드였잖아요. 근데 메이지도 이게 싱가포르인가 홍콩인가 대만인가 하여튼 그쪽 브랜드인데 아 중국 브랜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리넨사가 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리넨사랑 폴리스터 실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조금 더 선호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리넨사를 조금 더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단순히 그 텍스처 그 느낌 때문에 더 좋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솔직히 작업성을 따지면 폴리에스터 실이 훨씬 편해요. 왁스칠을 할 필요도 없고요. 바느질 하면서 실이 잘 해지지도 않으니까 중간에 터지는 그런 경우도 잘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라이터로 녹여서 마감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에 용이성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린넨사를 조금 더 많이 쓰는 이유는 그 폴리에스터 실에서 나오지 않는 그 특유의 질감 때문에 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계 스트랩의 안쪽 가죽을 제가 제르마트를 썼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일반 베지터블 가죽을 시계줄의 안감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베지터블 가죽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수분이라든지 염분이라든지 저희 땀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수분이나 염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취약한 편입니다. 특히나 이런 시계 스트랩 같은 경우는 언제나 내 손에, 손목에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베지터블 가죽이 그런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 빨리 변색도 되고 내구성도 조금 빨리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표면이 살짝 코팅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크롬 가죽을 쓰면 이 안감으로 쓰기에는 충분히 적합할 거고요. 물론 베지터블 가죽을 쓰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베지터블 가죽을 쓰셔도 되는데 그런 점은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댓글로도 말씀드렸듯이 이왕이면 시계줄의 안쪽은 어두운 계열이면 조금 더 좋습니다. 물론 밝은 계열을 해도 되지만 밝은 계열을 쓰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더러워질 거거든요. 보강용 가죽이 따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강을 하기 위해서 생산된 가죽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아마 다른 이유 때문에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보강용 가죽이라고 따로 생산되는 건 없고 저희들이 가끔 뭐 핸들을 만든다든지 어떤 부분을 만들 때 볼륨감을 위해서 그 스플릿 레더라고 하는 독고 가죽을 산가죽이죠. 산가죽을 붙여서 깎아서 그 모양을 만드는데 그런 경우를 어느 정도는 좀 생각하고 얘기하신 건 아닌지,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강을 위해서 생산된 보강 전용 가죽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드칸 뒤쪽 베이스를 웹텍스, 뭐 LB, VXP, 빌도나 등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카드칸을 만들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고 했죠. 가죽만 가지고 이 T자 슬롯을 만드는 경우, 아니면 상단은 가죽, 그 뒤쪽 베이스는 좀 얇은 폴리에스터 천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두 번째 케이스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가죽이 아닌 폴리에스터 천을 쓰는 이유는 여러 장을 겹치더라도 그 두께가 얇으면서도 견고하게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쓰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앨비나 그런 것들, 얇은 것들을 쓰셔도 됩니다. 뭐 상관은 없는데, 굳이 폴리에스터 천이라는 옵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 카드를 넣는다고 이제 살짝 들었을 때 보이는 그 실루엣에서 폴리에스터 천은 그래도 천이라는 그런 마감이 돼 있는 느낌인데, 보강제 같은 경우는 마감이 돼 있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결론이라기보다는 써도 상관없으나 굳이 그걸 골라서 쓸 필요는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년 정도 배워서 판매까지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건 따로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1년을 하고 나면 여러분은 뭐 물건을 팔수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가죽공예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뭐 6개월을 배우고 이 창업반을 수료하면 여러분 창업을 할수 있습니다. 가죽공예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즉 내가 그것을 통해서 상품을 팔면 그 상품의 타겟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내가 3개월만 배우고 내가 할수 있는 내에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고급화 버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간을 들여서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즉, 상품화의 기준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상품을 파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How did you determine the radius of the curved shape? 이 여판 만드는 방식을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radius나 아니면 폭에 대해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지 그런 의도로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이 여판을 만드는 방식 같은 경우는 이 radius나 아니면 폭을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애당초 이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계점이 있어서 이 밑판을 폭을 늘려서 만들지는 못하는 단점이 있는 방식입니다만 그 중간에 칸막이처럼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제가 영상으로도 따로 올려드린 게 있어요. 패턴을 캐드나 일러스트로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을 쓰는 것, 예, 좋습니다. 좋은데, 내가 프로그램을 써서 어떤 것을, 어떤 치수를 그릴 거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그릴지 못하는데, 어떤 것을 할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내가 프로그램 쓰는 방법만 배우면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즉, 알맹이, 그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는 내 손이 돼서 다른 도안지가 될 수도 있고요. 방안지가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옵션은 여러 가지인데, 중요한 거는 사이징 할때 내가 어떤 치수들을 어떻게 고려하는지를 배우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알짜배기예요. 프로그램 쓰는 방법만 배운다. 이거는, 네. 어찌 보면 솔직히 돈만 버리는 거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가방을 만드는데 치수를 어떻게 내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냥 나는 캐드나 일러스트레이터 배운 것밖에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거는 가죽공방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컴퓨터학원 가서 배워야죠. 네, 그렇죠? 네, 폴리에스터 천을 이용한 이제 반지갑이나 그런 거를 만들 때 폴리에스터 올이 풀리진 않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풀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도 올이 확확 풀리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보통 직조가 돼 있죠. 이렇게 직조가 돼 있는 게 천이라고 불리우는데, 나일론사로 해가지고 지갑 안감이라고 파는 폴리에스터 천 같은 경우는 잘라도 올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드칸 베이스, T자 슬롯처럼 된 밑부분을 작업을 하더라도 쓰거나 그러고 나서도 풀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 썼을 때 올이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가죽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I don't understand anything because you talk at Korean, but in more information than any rational English channel.
네, 그냥 제 영상 잘 보고 계신다라는 내용인데, 제 영상 같은 경우는 모든 영상에 영어 자막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상에 제가 영어 자막을 넣어요. 단순히 유튜브에서 자동 번역으로 된게 아니라 그 자동 번역된 것을 제가 한글로 교정을 한번 하고 그 교정된 내용을 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해서 하는데, 영어 번역이 다소 조금 서투를 수는 있으나 자동 번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다 교정해서 그래도 뜻이 전하게끔 전해질 수 있게끔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잉글리시 서브타이틀 보면 이렇게 톱니 모양, 기어 모양을 누르면 자막 설정을 누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상단에 CC 버튼, 그걸 설정해서 하시면 제가 올려놓은 영어 자막을 전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어 자막을 보시면 제가 어떤 것을 말하는지 그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아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So, yeah, please turn on your CC button for English subtitles. 베벨러에 대해서 물어보셨었는데, 베벨러가 좀 소프트한 가죽에도 먹히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푸에블로, 아마 많이들 써보셨을 건데, 푸에블로 정도에는 베벨러가 충분히 날이 날카로운 상태에서는 그래도 가장자리가 잘 깎이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통 오플 가죽이라고 불리우는 슈렁크 엠보, 좀 부드러운 스타일의 가죽이라든지 아니면 슈렁크 가죽 같이 표면이 부드러운 것 같은 경우는 베벨러가 아무리 날카로워도 그 표면이 밀립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가죽에는 엣지 베벨러가 잘 먹히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공유해 봤으면 좋을 만한 그런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짬짬이 그 모아서 이렇게 짧은 영상을 통해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